선은 경기. 자, 철구 선수와 김봉준 선수의 경기인데, 패자조 경기입니다. 자, 김봉준과 철구 선수의 매치, 한 시진영이 김봉준입니다. 그리고 철구 선수는 빨간색 저그, 빨간색 저그 7시예요. 자, 이번 경기 과연 어떤 경기에 나올 수 있을지 한시 노란색 김봉준 철구가 7시인데 한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박성규 선수에게 전해가지고 공유기를 좀 빼달라고 얘기해볼게요. 마지막 경기가 그래도 최종전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추첨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봉준 선수가 지금 견제를 하면서 철구 선수 저글링들이 자 뛰어가는데요. 지금 김봉준은 선포즈를 제거를 했고 캐논 한개 올라가고 있습니다. 프로방이 돌리는데, 자, 저글링들이 지금 프로를 따라다니고 있죠, 지금. 자, 어쨌든 그 김봉준 선수, 아이고, 프로브 정찰하고 견제하다가 철구 선수 저글링에 두드려 맞습니다. 하지만 오브로드 철구! 완벽 실수인데요. 예. 이거는 조금 철구 선수가 미스가 완전히 난 상태예요, 지금. 예, 이거는 지금 철구 선수. 자, 프로방기가 미네랄 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원게이트에 캐논 한개 올라가고, 캐논 한개 올라가 있는 자, 프로토스 김봉준 선수인데요. 자, 김봉준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는 김재원에게는 졌지만, 이번 경기에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자, 여러분들, 저글링들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철구 선수, 김봉준을 상대로, 지면은 최종전에 있는 박성균과 못 붙고, 김봉준이 박성균 선수가 붙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김규현 선수에게 옵저빙을 부탁하기가 미안해가지고, 하이핑 한번 풀어보고, 안 되면은, 게임 그냥 진행시키겠습니다. 최종전은 만약에 하이핑이 안 풀리면 자 여러분 사이브레스코 올라가고 있는 프로토스 김봉준 선수입니다. 네, 철구 선수가 김봉준 선수에게 한 판도 진 거에 앉았다 그러는데 뭐 경기는 해봐야 하는 거죠.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문자로에 못 봤어 긴말. 자 여러분 레이어티 올라가고 있는 자 저그 철구 선수. 철구 선수 저번 시즌에는 좋은 성적을 보여줬었거든요. 소닉프라 레건님께서 배웅상 감사합니다. 자, 저건 3기. 캐논 1개와 김봉준은 그러면서 무난하게 스타게이트 가거든요. 그냥. 무난하게 스타게이트 가고 있는데. 자, 프로브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 지금 질랑이 나오는데요. 지금 네, 여러분들 만약에 공유기가 아닌데 그 원컴퓨터인데 하이핑이 걸리는 거는 어떻게 해결하면 되죠? 제가 박성현 선수에게 지금 최종전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커세와 다크를 쓰려는 김봉준 선수죠. 자, 여러분 해철한테 올라가고 있는 자 철구 선수입니다. 아, 방화벽을 풀라고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방화벽을 풀어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오브로드를 한개 잡는 김봉준. 자, 철구 선수 오브로드가 지금 한 마리 더 잡히면 안 되거든요. 스파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오브로드가 또 잡힐 것 같은데요. 이거는 또 잡을 수 있어요. 또 잡고 뺄 수가 있어요, 지금. 예. 아, 이거는 지금. 자, 오브로드를 잡고 빼고 있습니다. 자, 철구 선수가 약간은 그 게임에 조금 말리는 듯한 느낌인데요, 지금. 자, 이러면서 지금 닭한 마리 나가고 있는, 김봉준 선수죠. 철구 선수, 저걸들과 히드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11시 멀티 먹은 상태 오브로드 두 개나 잡히고 시작하는 거예요. 세 개죠, 총 초반까지 하면. 자, 이러면서 11시 쪽은 오브로드 미리 띄워놓고 다크 올거 미리 대비하는데, 다크 템플 내려왔다가, 히드라와 저걸링에, 이건 좋은데요, 철구. 잘 막았습니다. 자, 여섯 쪽에 오브로드 떠 있고요. 다섯 쪽에도 오브로드 둥둥 떠 있는 철구 선수. 이러면서 커서를 올라가는데 저글링으로 보면 스커디들 대기하고 있거든요. 자, 스커디들 한 개. 자, 한개 터트리고 스커디들은 아까 그 대기를 또 미리미리 적응을 해줬기 때문에 자, 지금 오브로 잡힌 것 정도는 다크와 커서를 잡으면서 본전치기 합니다. 철구. 자, 게이트 포게이트까지 늘리는 김봉준. 김봉준도 김재훈 선수 마찬가지로 계속 랭킹전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무조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싶을 거거든요. 네. 자, 컷에 11시로 하는데 히드라들이 있고요. 오브로드까지 둥둥 떠 있습니다. 자, 히드라들 있기 때문에, 오브로드, 그렇죠. 컷에 두드려 맞으면서 빼고 있죠, 지금. 안 끊깁니다, 전혀. 전혀 안 끊겨요, 지금. 자, 질럿들. 자, 컷에들도 내려오는데, 컷에 현재 5기입니다, 5기. 철구 선수가 약간 그 스포까지 지면서 안전하게 지금 잘해주고 있는데 이제 올라가요. 저글링과 히드라들 오브로드 소급 되자마자 올라가는데 멀티 쪽자 질럿들이 있습니다. 이코님께도 영상에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방송 보면서 추천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저글링과 히드라들이 자 옵니다. 와요 지금. 이쪽 미나라 멀티 있지만 저글링과 히드라들 와서 두산 배현님께서 영상에 팬클럽까지 감사드리고요. 자, 질럿들 공일업 되어 있는데 커세어들 중간에 오다가 끊기고요. 자, 저글링과 히드라들은 자, 안드로 미나라 멀티 쪽 이러면서 럴커 준비하고 있는 철구 선수입니다. 철구 선수 11인 쪽 스포와 선큰 안에 있는데요. 지금 스커디들 또 날아가고 있는 철구 선수. 자, 질럿과 하이템으로 다크 템플러가 나와요. 지금 네, 나오는데 중요한 건 럴커와 저걸 히드라들께 있기 때문에 김봉준도 무리하지 않고 피해 줄수 있는 만큼 줘야 돼요. 또 커세어들이 잘 도망다녀야 됩니다. 지금 스커지로 계속 끊기 위해 저기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자, 럴커 4기가 방어하러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하고 있고 업그레이드 공일업 되어 있어요. 저그는 업그레이드 노업이고요, 지금. 자, 럴커 4기. 그러면서 이쪽 미네랄 멀티까지 철구선 먹고 있는데 지금 병력도 오는 거 빨리 럴커들과 저걸 히드라로 충분히 막을 수가 있죠. 지금 상대방이 옵저버는 같이 안 왔기 때문에 하이템블러 있다 하더라도 자 철구선 침착하게 막으면 됩니다. 해철은 취소했고요. 미네랄 멀티
지금 11인 쪽으로 올라가는데 럴커 한개 있습니다. 럴커 빨리 버로 해야죠, 철구. 드론들 빼야 됩니다. 하이템 플레이 있기 때문에. 드론들은, 자, 럴커 한 마리 버로하고 펑크인가? 럴커로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럴커 또 올라가고 있는데 드론들을, 스톤 뿌려주고 있는, 자, 프로토스 김봉준. 지금 타이밍도 나쁘지 않고, 옵저버가 없다 하더라도 럴커들이 미리 자리를 잡고 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를 계속 주고 있어요, 지금 김봉준이. 자, 최고 선수가 김봉준 선수에게 약간 휘말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네. 자, 럴커 두기 시드라들과 함께 싸워주는데 스톰을 해처리에 뿌려주기 시작하는 김봉준. 아, 이 멀티 깨지면 최고 선수 타격이 크거든요. 네. 아, 이러면 타격이 큰 상태가 되는 건데요, 지금. 해처리가 또 깨지면은, 아, 물론 병력은 잡아내긴 했지만, 자, 최고 선수가 약간 오늘 경기력에 있어서 뭔가 아쉬운 모습은, 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약간. 자, 김봉준 선수, 질러 투기. 저걸링들까지 내려오고 있죠, 지금. 최고 선수가 11시 멀티를 다시 먹어야 되는데, 약간 경기력이 있어서, 뭔가 그 철구 선수의 경기력이 저번 시즌보다 못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구 선수. 자, 김봉준 선수가 잘하는 것도 분명 있지만, 철구 선수 조금 집중을 할 필요가 있죠. 6시 드랍십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저번에는 32강 부전승, 16강 부전승, 약간의 대진운이 좀 따라주긴 했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한 판 한 판이라도 보여줬었죠. 자, 커세어와 셔틀 움직이는데요. 이 셔틀을 잡아서 이득을 채취해야 되는, 이득을 만들어야 되는데, 빼고 있는 김봉준. 그래도, 아, 김봉준의 질럿과 드라군 하이템플러까지 다시 한번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런 또 백컴 입스크 10개 감사드리고요. 백컴 체이스님 스크 1개 감사합니다. 저기서 드론 숫자는 많아요, 지금. 오브로드 소고까지 되어 있고, 업그레이드는 공이어 업그레이드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저구 선수가 드라볼거 대비해서 저글링과 히드라들을 본진으로 빼고 있는 모습인데, 앞마당에는 방어하는 게 지금, 자, 드론들이 미네랄 다시 보는데, 아이고, 앞마당 쪽, 철구 선수. 아, 이건 조금 미세요, 철구. 뭔가 오늘, 히드라를 배치를 해놨으면 아예 못 왔을 텐데, 지금, 뭔가 그, 계속 빈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히드라들 이러면서 김봉준의 손! 자, 손 적절하게 들어가죠. 7킬까지 하고요, 지금. 소닉 브라 럴커님 축구를 5개 감사합니다. 예, 소닉 브라 럴커님 감사합니다. 소닉님 오늘도 끝나시면 돈가스 드실 건가요? 갑자기 말하니까 먹고 싶네. 자, 이러면서 질럿가 들어가고 하이템으로 들어오는 김봉준. 하지만 럴커들이 있고, 예, 김봉준 뚫으려면 확실하게 뚫어야지. 이거는 김봉준 이번 경기 잡고 최종전 박성균하고 붙으러, 갈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지금. 철구 선수가 연습 때 김봉준에게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그랬는데, 경기는 해봐야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철구 선수 밀리고 있어요. GG가 나옵니다.